8 이어서 가보죠. 네. 경우의 수. 어떻게 셀 것인가부터 고민할 거고요. 그죠? 기준에 의한 상황 분류를 할 거고, 아니면 전체에서 6번을 빼는 경우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오케이? 아니면 포함 배제의 원리. 즉, 내가 세건다 세고, 그러니까 다센 다음에 중복된 걸 빼거나 혹은 세지 말아야 할 것들을 뺍시다. 오케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길로 갈 건지부터 고민하라고 했어. 되니? 그다음 두 번째, 더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로 했죠. 맞나? 오케이. 자,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뭐? 단계를 분류해 놓자라는 거야. 오케이. 나한테 내가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몇 가지인지부터 확인해. 오케이. 그리고 그 사건들의 순서들을 체크하세요. 단계들을 체크하십니다. 그죠? 오케이. 같은 단계에서 근데 다음 단계를 넘어갔을 때전 단계에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다음 단계가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 전 단계를 분류하는 거죠. 상황을 구분하는 거죠. 맞나? 맞아요? 구분된 상황끼리는 뭐할 거고? 더할 거고.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는 뭐할 거라고? 곱할 거라고. 오케이? 그 고민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알겠죠? 네. 되니? 자.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 중에 뭘쓸 건지를 고민할 거고, 세 번째 고민할 거는, 이겁니다. 직접 셀 건지, 오케이? 네. 아니면, 뭐할 건지, 공식을 사용할 건지, 오케이? 되니? 직접 셀 거면 그냥 다 세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으면 공식이 없을까를 고민하겠죠. 직접 세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오케이? 잘셀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공식 사용을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배우는 공식은 총네 가지가 있어요. 경우에서 공식은. 오케이? 되니? 자, 그때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 N과 R의 구분부터 하셔야 돼. 이게 항상 먼저. N과 R이 구분이 안될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볼게. 이것도 머리가 되나 안 되나 보자. 자, 편지가 다섯 통 있습니다. 아주 고전 중에 고전 문제요. 우체통이 세 개가 있어요. 되니?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이고요. 서로 다른 다섯 통의 편지입니다. 되니? 오케이?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몇 가지.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몇 가지? 빨리 해봐. 계산해봐. 3의 5승이냐, 5의 3승이냐, 둘 중에 뭐가 답인지를 고민해보자. 3의 5승이에요? 5의 3승이에요? 답은. 5의 3승이에요? 3의 5승이. 아, 그러니까, 잠깐만. 왜 3의 5승인지를 얘기해. 혹은 왜 5의 3승인지를 얘기해. 근거가 있어야지. 대충 찍는 건, 그렇게 하면 그냥 경우의 수는 그냥 말아먹는 거야.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경우의 수는 하나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런지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왜 3의 5승인지 혹은 왜 5의 3승인지. 네.
네. 우체통은 좀 거꾸로.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이 있는데 A가 그러니까 우체통이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두개 답이 다른데 어떻게 해? 3의 5승은 243이고요. 얘는 125고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방금 저 형이 얘기했던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있어. 오케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사람이 뭘 갖고 와? 편지를 갖고 오지. 편지를 갖고 와서 어느 우체통에 넣을지를 선택하지. 그지 않아? 여기가 선택지야, 그지? 되니? 이 선택하는 행위를 몇번 해? 그치. 시행, 다, 물세 번이야. 시행 횟수가 다섯 번 있는 거야. 오케이? 되니? 그래서 얘가 돼요. 3, 3, 3, 3, 3. 한 번당 세 번씩 있잖아. 그걸 다 곱하는 거죠. 맞니? 자, 이걸 구분하는 게, 구분하는 게 이거야. N이 뭐냐면요. N이 선택지. R이 시행 횟수입니다. 오케이? 선택지가 뭔지 시행 횟수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고1 때 배우는, 혹은 그리고 근데 어차피 중2 때도 미리 알려줄 건데, 오케이? 되니? NPR이라는 게 있고, NCR이라는 게 있어. 순열 그리고 조합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걔네들은 N과 R을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요. 무조건 N이 더큰 수야. 오케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우리가 수강을 하면,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파이랑 H라는 게 나와요. 그건 이제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꼭 N이 R보다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2 때 올라가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사실 N과 R 구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오케이? 근데 이제 제대로 끝까지 배우면, 거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게 고민해야 되는데, N과 R도 구분하고, 두 번째, 뭘 구분할 건데?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를 또 구분하겠지. 맞아? 돼요? 오케이. 자,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되니? 첫 번째. NPIR이라고 불러요. 파입니다. 돼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N계에서 알게를 중복 허락하여 뽑아. 배열하는 경우에서. 되니? 그리고 계산법은 N의 R승입니다. 오케이? 이게 방금 우체통이 중복 순열이에요. 왜? A를 여러 번 뽑아도 되잖아. B 우체통을 여러 번 선택해도 되잖아. 그치? 중복 허락합니다, 그치? 근데 편지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1번 편지가 A에 가고 2번 편지가 B에 가는 경우랑 1번 편지가 B에 가고 2번 편지가 A에 가는 경우는 달라요, 그치? 순서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때 N의 R승이 된다고. 되니? 이게 중복 순열입니다.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쉽거든요? 2형. NHR은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중복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 되니? 이걸 H, 아, NHR, 한국말로 얘는 중복 순열이라 부르고요. 얘는 중복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되십니까? 네.
자, 계산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인데 이제 c라는 것도 먼저 배울 겁니다. 오케이? 돈이? 오케이. 세 번째. npr이라는 게 있어. 한국말로 순열이라는 겁니다. 되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이거요.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에서 중복 허락 안 합니다. 뽑아서 배열을 해요. 계산법은 n팩 n-알팩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네. 이걸 이제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냥 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팩이 뭐냐면, 5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계산 뭐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팩토리얼이 뭔지 알겠어? 네. 되니? 자, 0팩은 근데 1이라고 약속했어. 0팩은 1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학이다. 됐나요? 7팩이면 76543이 곱하면 되겠다. 그죠? 돼요? 안 어렵죠? 네. 그걸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요. 오케이? 왜 그런지는 이제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NCR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니? 마지막. 컴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위에 건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얘는 뭐만 하는 거냐면 뽑는 경우의 수. 뽑기만 해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계산법은 N팩, R팩, N-R팩. 될까? 이네 가지 공식 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되니? 돼요? 자. 공식을 쓸까 말까도 고민할 거고, 쓴다면 어떤 공식을 쓸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설명에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요. 배열하는, 오케이? 순서를 만드는, 그렇죠. 됐나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배열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죠? 그걸 기준으로 얘가 파이야. 중복도 허락하고 배열도 하는 건 파이야. 중복하지만 배열은 하지 않는 건 NHR인 거죠. 맞나요? 네. 얘는 NPR이었고, 그죠? 중복 허락하지 않고 뽑아서 배열하는 건, 얘는 뽑기만 하는 경우 NCR이었던 거죠. 이런 기준으로 나눠서, 되니? 계산을 마지막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전 처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어떻게 셀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게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도 고민하시고. 됐나? 오케이. 어떤 공식을 사용할 건지도 고민하시고. 됐나? 아십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처음에 고려를 하는 게, 그게 경우의 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자.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를 시작해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거부터 할게요.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2 때 수학도 그렇고요. 고1에서의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시작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부터. 그러니까 사실 항상 처음에 나와서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야. 처음에 줬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오케이? 잘안 잡고 들어가면, 자, 경우의 수 문제를 틀려. 틀리는 이유는 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셌는데 그 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헷갈리는 거야. 그럼 그게 헷갈린다는 건좀더 나가면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지금 안 잡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가 안돼 있는 거야. 그게 단단하지가 않은 거야. 그 시작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묘사를 잘하는 놈. 묘사를 잘하는 놈이면 좀 편해져요. 오케이? 자, 합의법칙, 곱의법칙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뭐라고? 몇 가지 사건인,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게몇 가지 사건인지를 확인하시고, 맞나요? 그 다음에 그각 사건의 단계를 구분하시고, 됐나? 됐어요? 같은 단계에서 분류가 됐다면 더할 거고, 오케이? 전 단계와 다음 단계면 이끼리는 곱할 거라고, 오케이? 네. 됐니? 자,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합의법칙, 곱의법칙에서 자주 나오는 첫 번째 얘기, 색칠하기입니다. 자, 판이 있어요. 판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되니?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색이 있대. 되니? 뭐, 빨파, 노초, 뭐, 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네. 일부 또는 전부 이용해서. 다섯 가지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죠. 단, 이웃하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 그래야 구분이 가니까. 영역이. 될까요? 자,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얘는. 강민, 빨리 대답해줘. 땡! 땡!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다는 건두번 사용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떤 색을? 어떤 색을 여러 번 색칠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빨간색을 칠해도 되잖아. 이웃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죠?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 이용하진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거지. 다 이용, 그러니까 전부는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는 거고, 오케이? 일부는, 그죠? 720이야? 잠깐만.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아니, 왜 이걸 못하지? 암산 했는데, 나는 방금. 너무 쉬워요. 일곱부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어려운 걸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헤이, 봐.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에 색칠하는 거지. 맞아?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 그럼 A에 칠하고, 그 다음 B에 칠하고, 그 다음 C에 칠하고, 그 다음 D에 칠하고, 그 다음 E에 칠한다고 치자고. A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 다섯 가지. B 몇 가지? 아니지! 네 가지지! A랑, A에 무언가 칠했으면 얘랑 인접하잖아. 맞잖아. 맞니? 이웃하잖아. 그러면 C는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맞아? D 몇 가지? 세 가지. 왜 D는?
A랑 C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E는? 세 가지, 그지? A랑 D만 피하면 되잖아. 맞잖아. 그니까 몇 가지야? 540가지죠. 그지? 오케이? 됐어? 자, 헤이. 이번엔 이걸 해봐. 이걸 해봐. 똑같은 룰이고요. 이걸 해보세요. 헤이, 가보죠. 그러니까 똑같아. A, B, C, D, E야. 오케이? A 몇 가지? 다섯 가지. B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윤서는 생각 안 해? 내려보니까 다 맞네고. C 몇 가지? 네 가지. 맞아? B만 피하면 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와 C가 같아도 돼요. A와 C가 같아도 되잖아. 맞아? 그럼 D가 몇 가지? 왜? A, B, C를 피해야 되지. 근데 잠깐만. A랑 C랑 같아도 된다며. 그럼 A랑 C랑 같으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A랑 C랑 다르면 두 가지지. 그래, 그럴 때 나누는 거라고. 그전 단계를. 이러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지. 오케이? 돼요? 네. A랑 C랑 같다면, 일단 한 가지일 거야. 그죠? A에 칠한 거 그대로 칠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그러면 얘랑 같고, 얘랑 다르잖아. D는 이제 두 개만 피하면 되죠. 두 가지 색만 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맞아요? E는 A, D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맞죠? 맞아요? 자, C는 A랑 C랑 서로 달랐으면 B 피하고 A 피하니까 세 종류죠. 그래서 아까 네 개였잖아. 1, 3으로 구분한 거지. 맞아? 그럼 D는 이제 몇 개? 두 개죠. 맞아요? E 몇 가지? 세 가지. 곱하시고. 많이 곱하시는데 여기를 더하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얘도 지금 540이라는 거죠. 계산을 하면. 오케이? 되십니까? 이해가요? 어디서 나눠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셔야지. 아니 잠깐만. 이게 답이 맞았어도 이 풀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다 틀린 거지. 상황이 영역이 좀만 바뀌고 숫자만 좀만 바뀌었어도 그냥 틀려버린 거죠, 이건. 그지? 이러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어렵다고. 근데 너무 쉽게 배운다고, 니들은. 그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돼? 될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이걸로 갑시다.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 오케이? 약수 얘기가 나와요. 약수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부터 하라고 했어? 약수 얘기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옳지. 항상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어떤 n이라는 수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걸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a승, 3의 b승, 그리고 곱하기 5의 c승이었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런 수가 있었다고 하자. 됐니? 돼? 자.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됐니? 주머니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약수 얘기가 나오면. 이 주머니가 있고, 삼 주머니가 있고, 오 주머니가 있어. 2가 A계, 3이 B계, 5가 C계야. 될까요? 되십니까? 자, 이 중에 몇 개를 뽑고요? 이 중에 몇 개를 뽑고요? 이 중에 몇 개를 뽑았어요? 되니? 됐어요? 그래서 그 뽑은 것들을 다 곱하면 뭐가 돼? N의 약수가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이가 많이 뽑았자 A잖아. 그죠? 안 뽑을 수도 있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안 뽑는다는 건 뭐? 1을 뽑았다는 얘기야. 1 뽑거나 2 뽑거나 2의 제곱 뽑거나 2의 3승 뽑거나 쭉쭉해서 2의 2승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곱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오케이?
돼요? 자, 약수의 개수부터 볼게요. 0개부터 A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0개부터 B개를 뽑을 수가 있고요. 0개부터 C개를 뽑을 수 있어요. 맞니? 가지수는. 그래서 A 플러스 1가지, B 플러스 1가지, C 플러스 1가지고, 맞니? 얘 뽑고, 그 다음 얘 뽑고, 얘 뽑고, 그 단계를 그렇게 구분한다면 곱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됐니? 그래서 중1 때도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니네. 중1 때 약수의 개수 알려줄 때. 나한테 배웠으면.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해요라고 했던 게. 그 이유가 이 이유라고. 돼? 자. 약수의 총합은요. 사실 나중에 나오는데 고1도 아니고 고2 때 나와요. 고2 때 어디서 나오냐면 수학 1이라는 과목에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열 안에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냥 들어. 0개, 그러니까 0개를 뽑았다는 건 1을 뽑았다는 거예요. 한 개를 뽑으면 2를 뽑았다는 거고. 쭉 해서 2의 A승까지 뽑을 수 있었어, 그죠? 집중해. 여기도 1, 3 쭉쭉해서 3의 B승까지 뽑을 수 있죠. 1, 5 쭉쭉해서 5의 C승까지 뽑을 수 있어요. 되나? 될까요? 됐죠? 이걸 풀어헤치는 거잖아. 약수들을. 맞니? 이걸 풀어헤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대로 더한 다음에 곱해도 되는 거지. 각각 더한 다음에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될까요? 이게 2씩 곱해지는 수들 아니야? 맞니? 그 곱해지는 수가 2면 2 빼기 1 하나 항상 해. 분모해. 그리고 처음 수가 1이지. 1 곱하기 2가 몇개 있냐면 A 플러스 1개 있거든. 그러면 숫자가. 맞니? 빼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도 해볼게요. 이번에 곱해지는 수가 뭐야? 곱해지는 수가. 여기는 몇이야? 3 빼기 1. 처음 수1 됐죠? 3에 몇 개? B 플러스 1개 빼기 쓰시면 오케이? 얘는 5 빼기 1 5에 C 플러스 1 쓰기 C 플러스 1개니까 이렇게를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얘도 수학 1에 나오는 거고 수학 1의 첫 번째 단어는 지수와 로그라는 단어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야. 약수의 총곱을. 오케이? 자, 해랑 12의 약수 대박. 계속 돼. 아유, 저러니까 안 되네. 다시, 1.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1, 12, 2, 6. 3, 4. 이게 맞는 얘기죠. 왜?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해도? 12 맞아? 그러면 여기들의 약수들의 총곱은 몇이야? 12를 몇번 곱하는 거야? 3번. 왜? 약수가 몇 개였는데? 6개였지. 그 중에 몇 개? 반이. 그죠? 3개인 거 맞아? 맞아? 12의 3승이야. 그럼 얘는? 약수의 총곱은? 원래 수 n을 몇번 곱해? 2분의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왜? 약수의 개수가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이라면 그거의 반만큼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될까요? 네. 되십니까? 네.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 됐어요? 세 번째. 지불 방법의 수, 금액의 수. 되니?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다른 거야. 왜냐면, 봐봐. 내가 만 원어치를 샀어. 어떤 물건을. 만 원어치를 샀다고 치자. 만 원을 내야 되잖아. 되니? 만 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것과 5천 원짜리 두 장을 내는 건 방법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하지만 내가 내는 금액은 뭐해? 같아, 그지? 맞아? 돼?
방법과 금액이 뭐가 다른지는 알겠어? 괜히? 자, 들어.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는 방법은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금액의 수야. 5천 원짜리 두 장이나 만 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건 같은 취급을 할 거니까. 괜히? 같은 취급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셀 것인가가 고민되지. 괜히? 괜히? 자, 금액이 문제야. 이 생각이야. 첫 번째는 환전 가능성을 체크하세요. 환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부터 체크해. 됐니? 그리고 만약에 환전 가능하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1,000원짜리가 세 장이 있어요. 500원짜리가 네 개가 있고요. 오케이. 100원짜리가 두개 있었다고 칩시다. 되니? 자, 이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되니? 지불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물게. 되니? 얘는 간단해. 1,000원짜리를 근데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대요. 오케이? 자, 1,000원짜리를 0장부터 3장까지 고를 수 있어. 그지? 500원짜리를 0개부터 4개까지 고를 수 있고요. 그죠? 100원짜리를 0개부터 2개까지 할수 있죠. 0개부터 3개까지 4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000. 셋다 000이면 안 되잖아. 0원 지불하는 거죠. 그거 빼달라며. 맞죠? 돼요? 곱하기 됩니까? 얘도 곱의 법칙이네요, 이번에. 그죠? 됐나요? 두 번째.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1,000원짜리 한장 내는 거랑 500원짜리 두장 내는 게 같아. 두개 내는 게 같아. 500원짜리는 두개 이상만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를 환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됐니? 이건 환전이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해. 근데 100원짜리는 두개 있으니까 500원짜리 하나를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안 돼. 그래. 이것부터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면 환전 가능하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하라는 거야. 1,000원짜리 3장이었다는 건 500원짜리 6개야, 그죠? 총 500원짜리가 그럼 몇 개가 되냐면 10개가 돼요, 그죠? 됐나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몇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죠? 11 곱하기 3 빼기 1이라는 거죠. 얘는 몇 가지? 59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금액의 수는 32가지.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됐나요? 네. 네 번째. 방정식 부등식 해야겠어요. 자, 방정식 또는 부등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개수가 높은 문자 순으로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되니? 네. 돼요? 네.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5x 플러스 3y 플러스 z는 20이래. 되니? 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그러니까 X, Y, Z를. 오케이?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거죠. 돼요? 자, 기준은 뭘로 삼으면 되냐면, 개수가 높은 기준이야. 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OX, 그 다음 3Y, 그 다음 Z야. 네. 자연수 XY, Z니까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 얘가 만약에 5였어. 네. 그러니까 X가 1이었어. 그럼 나머지 3X, 3Y랑 Z로 몇을 만들면 돼? 15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되니? 네. 얘가 몇부터? 3부터 12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3, 6, 9, 12가 되는 거 아니야? 3, 6, 9, 12가 될수 있어, 우리. 맞니? 그러면 얘가 3, 얘가 8이니까 10이잖아. 얘가 10이면 되겠네, 그지? 얘가 9면 되겠네. 얘는. 14니까 6이면 되겠네, 그지? 17이니까 3이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순서상을 그냥 다 찾아주시면 돼요. 될까요? 얘가 10이었어. 됐니? 그럼 나머지 10을 채울 거니까 3, 6, 9만 되죠. 돼요? 13이니까 7, 16이니까 4, 19니까 1. 그죠? 마지막. 15였어. 3, 2밖에 안 되겠네. 그죠? 몇 개? 4가지, 3가지, 1가지, 8가지. 이런 식으로 직접 채는 거. 알겠니? 되십니까?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경로의 수인데요. 되니? 그러면 각 이동을 되니? 센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거그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그거 있잖아. 그런 거야. 오케이? 곱해주시면 돼요. 됐니? 네. 근데 여기서 각 지역에서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 이 영역, 이 지역에서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가 있으면 상황 분류하고 더하실 겁니다. 될까? 네. 되겠니? 네. 자, 오늘 프린트를 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교재를 줄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끝난 거고, 개념이. 오케이? 그리고 중2권은 따로 내가 숙제를 알려줄게. 알겠죠?